김민환, 박찬기 숫자랑 똑같아 양선수들. 다시 붙는 거죠? 일부 질러서 태웠고. 네, 박정수 선수도 참 그 한심할 때 파괴 타격 컸죠. 네. 또 나올 준비, 나오는 거는 용납하지 않겠다, 박정수! 네, 이야, 벌쩍! 아, 이제 뭐 진짜 이거! 전력 과일이었어요! 역대 최고의 프로토스의 셔틀 드랍이었어요! 아, 예측할 수! 병력을 넓게 퍼뜨려갖고 부채꼴로 잘 지금, 예, 눌러치고 있고요. 자, 그나마, 자, 이면이가 여기까지 막아냈습니다만, 이제, 자, 탱크 하나밖에 안 남았죠? 드랍 몇 사람 남았고, 탱크가 한 대여섯 기 정도만 더 있었어도 지금 예, 전쟁에서 테란이 이길 수 있었다고 보는데 주요 화력이 너무 부족했습니다. 네. 예. 자, 그래서 6시가 뚫립니까? 6시 뚫리면 사실상 아, 자원을 원하는 퓨터가 두 기가입니다. 총 세 기가 있었고 이건 화면 잡힌 게 리콜이에요. 리콜. 자, 리콜. 예. 아, 앞마당 쪽입니까? 앞마당에는 말이 없어요. 앞마당 쪽. 앞마당 쪽입니까? 아, 어디죠? 어디죠? 본진입니까? 본진. 야. 아! 그런데 이제 드라곤이 다 넣었어. 드라곤 10개 넣었어. 10개. 임야 선수. 아, 드라곤 10개 이상 넣었어. 임야 선수 예상했던 만큼 데뷔가 좋았어요. 아, 리콜 완, 리콜은 결정적인 피해를 받습니다. 드라곤이 순식간에 넣었어요. 아, 밑에 때가 밀었고. 드리블하는 우측난리가 제일 좋은 장면이에요. 앞선 일경계처럼 요에타 선수가 다시 한번 전투의 힘으로 전투의 힘으로 이걸 반전을 이끌 수 있거든요. 우측난리 먹으러 왔고요. 사이리스톤은 EMP! 네. EMP! 예, 못 밀어요. 예. 드리블하는 목소리를 안 달라. 목소리를 안 돼요. 아, 사이리스톤 쓰지도 못했어요. 예, 그 탱크가 있죠. 아, 근데 병력이 많아서 예. 피해 문제거든요. 무덕대가 오고 있죠. 윤혁태니까 윤혁태니까 들어요. 윤혁태니까 스톱 쓰지도 않았는데 스톱 아꼈어요. 무덕대가 오면 그때 스톱 쓸 거예요. 이 전투 5시 4시를 지금 가져가겠다는 의도거든요. 이게 지금 점차 내려오는 모양새가요. 네. 야, 근데 질럿드라곤 한번 끌어놓습니까? EMP 맞았고요. 근데 앞에는 얼었어요. 앞에는 얼었어요. 자, 뒷쪽에 끌고 와야죠. 뒷쪽 탱크 쪽으로. 탱크 쪽으로. 탱크 쪽으로. 마이 역대박. 와! 감독님, 네. 야, 첫사이요. 일단 보이는 건 무조건 스테이스 필드 걸고 보는 거죠. 네. 네. 자, 셔틀에 하이템플러가 다 있어야 됩니다. 하이템플러가 없다면은 저 셔틀 안에 그냥 단순 사질럿이라면 지금 힘싸움하기는 힘들어요. 어? 야, 이거 잘 흘렸죠? 꽤 골리앗이 얼었고요. 네. 어? 자, 이러면서 캐리어 선수까지 들어갔습니다. 아, 이건 좀 달려봤습니다. 네. 역대박들이 어느 정도 무조건 나오는 상황인데 지금. 자, 네. 셔틀 안에 템플러 템플러! 야, 이거 역대박 대박! 와! 또 대박! 이야! 역대박! 역대박! 제조했어! 이야, 이거 너무 캐리어, 큰데요! 예! 캐리어 가면 역대박!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 영호! 캐리어 가면 역대박! 와, 그렇죠! 사이스톰을 쓰지 않고도! 대박! 그 말 역대박만으로 엄청난 이득을 거뒀어요! 네. 이후에 이거 잘 막은 다음에 테란 진출하면 프로토스의 병력을 어마어마하게 쌓이고 있는 겁니다. 자, 점철 제대로! 아, 또 병력 또 이거 리버! 이거 SCV! 아! 대박이었죠. 감사합니다. 11킬. 개수를 먹는 유닛도 아니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프로토스가 테란전을 하면서 어떤 뭐 아 예. 근데 임현 선수 야 정말 좋아요 이런 거. 예. 방어를 너무 안 해주고 있는데. 예, 말도 잘 들어요 리버. 여기 거의 몰살인데요. 네, 여기 골렸죠. 네, 임현 선수는 지금 야 모든 정말. 것이 허점이에요. 지금 네. 모든 것이 약점입니다. 리버를 뺐어요. 리버를 뺐어요. 여기 일꾼은 많은데 왜 공격? 아! 리버죠. 네. 한 네. 번에 13킬. 네, 리버 두기가 거진 이 뜬 시간만 벌면 된다는 거죠. 역대모가 무너지지 않으면 박준 이미 안마당이 날아간 상태거든요. 자, 리버 하나. 선수가 이거 너무 괜히 늦었어. 합쳐서 7킬. 아, 리소스 아웃돼 이제 리버의 활용은 죽기 전에 여기서 충분해야 돼요. 이제 도망갈 데도 없어요. 오. 자, 리버 한 명 더. 자, 뒤로는 살짝 차단전작 할 수밖에 없고요. 네, 최대한 SCV를 잡아야죠. 네. 일단 킬수를 많이 올리고 이야, 있어요. 17킬, 네, 머리. 중요한 건 이러면서 본진 게이트웨이에서 지상률을 계속 모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 머리인데, 아니 SCV를 잡고 도망가요. 아니 어디? 자, 모여있어, 모여있거든. 한 방에. 네, 위대를 찍어갖고 쭉 가야죠, 지금. 네, 한 방에 쏠 수 있거든요. 과연 리버가 21킬까지 리버가 안 해. 자, 스크랩 동감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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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감기가 와 있는 그대로. 아, 그대로 없었죠. 한 방밖에 못 써요, 한 방밖에 못 써요. 마지막 감방. 아, 이렇게 나를 3명 잡았어요. 자, 예, 반응들이 전격적으로 합니다. 예, 자, 본진의 소리가. 자, 뒷공과 비아트 집, 비아트, 비아트 들어가서 전진해 있어요. 아, 트러블 세븐. 세근. 와! 그렇게니까. 좋게. 14킬. 엄청난 대박 리버. 17킬. 야!
한방 17킬에 이어 17킬에 이어서 와! 와! 전부 대문만 보고 이거 있는데 이거 막으러 입구 열리면 입구 열리면 드래곤이 네. 올라옵니다. 이거 올 수도 없고 안 올 수도 없고 어떡하라는 얘기야. 와! 오늘 프로그램 네. 잡은 거 손병호 선수 역대 최고 네. 최강인데요. 한방 더 27킬 맞지 안 끝났어요. 그래도 한 번은 내가 얘는 죽은 상황 없습니다. 예. 이제 전체 들어와도 되죠. 정면 두고 들어오는 이야. 발면 발면 빠졌어요. 예, 예, 정원은 예 리버를 자, 리버가 뒤쪽에 있어. 리버가 뒤쪽에. 이야. 이제 한 방 더. 또 또. 예. 지금 중요한 건요. 드래곤이 지금 뒤에서 우왕좌왕하고 있어요. 네, 하지만 다시 들어오면 아직 리버가 살아있는 상황이고. 자 이쪽에 자 리버 한 방. 아 말이 계속 죽어나오고 있어. 지금. 네, 별로 없습니다 방송에. 김태경 선수가 이 타이밍에 공격하지 않았으면 굉장히 위험할 뻔했거든요. 네, 다쳐질 뻔했어. 야 그렇죠. 예, 예. 예, 여섯 개서의 백돌이가 딱 완성된 순간 아니겠습니까? 네, 하지만 태기가 뒤로 자리를 잡았고. 자, 야, 예, 예. 수비에 뭔가 보여줘야죠. 예. 바로 이제 김태경이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승기를 잡은 상황에서는 본진의 병력 생산 건물 게이트웨이죠. 무조건 네. 상대방 진영으로 엘리포인트 잡아놓는 거예요. 컨트롤이 컨트롤이 좀 환상이에요, 지금 김태경이요. 여기서 지금 승부를 봐야 되고, 이성원 선수는 농사 잘 짓다가 지금. 이야. 순간의 예. 방심으로 지금 이런 경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코치가 먼저 어메 팩토리 장악당해 베럭스도 마찬가지죠. 예, 이성원 선수가, 예, 테란이 좋은 맵이죠. 아~ 예, 라고 대답을 했을 때, 김태경 선수가 그 말을 전해듣고는 씨 웃었습니다. 네, 리버 25킬이에요. 이야. 예. 그러니까 병력을 좀 생산하면서 팩토리, 어! 예. 아~ 병력을 좀 꾸준히 모으면서 팩토리를 생산했어야 되는데, 아, 이건 너무 방심했어요. 이렇게 예, 건배적으로 예. 나올 줄 몰랐죠. 리버를 저렇게 삼집 땀길 진짜 오랜만에 나온 이거 참승이에요. 지지! 예! 지지!